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팀장님 앞서서도 힌트를 주시긴 했어요. 일단은 좀 적극적으로 중국의 경기를 살리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정책적으로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했는데 일단 다음 주에 그게 뭔가가 발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모르죠. 뭐 그건 갑자기 또 얘기에 나오면 또 호재가 될 수도 우리가 어떻게 될 우리 것도 아니니까. 예. 다음 주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다음 주 한 가지만 뽑으라면.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11일 날 그 미 하원에서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원래 2월 달, 7월 달에 청문회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경제 전망과 그다음에 통화 정책과 관련돼서 의회 증언이 있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의원들 입장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질문하겠죠. 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또 그때 불확실 심각하다고 그랬는데 어떨 것 같니? 그러게요. 하겠죠. 이제 그러면 문제는 채권시장 어떻게 될까요? 공개요. 네. 뭐 좀 거시기 하겠죠. 네.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아 이걸로 인해서 그 미국 경기가 엄청나게 나빠질 거야라고 말은 못 하겠죠. 당연하게.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이제 연준 의원들 발언들을 종합을 해 보면 최근 들어서 그게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다. 뭐 당연하겠죠. 그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 쪽으로 확산이 돼서 내수가 부진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중국이 멈춰버리면 거기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쵸? 향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영향이 없죠. 근데 이제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는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 정도 선에서 멈출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할래? 라고 보면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게 정도. 그거는 주식시장에 좋은 거죠. 네네. 뭐 그거를 이렇게 금리 인하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거는 뭐 봐야죠. 예. 원래 지난번 FOMC 때 네. 파월 연준 의장 발언하고 나서 주식시장이 쭉 밀렸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심각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높아. 그다음부터 말이 없어요. 그럼 그 대안이 뭔데? 그러니까 방법이 조치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안 해버렸네요.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좀 말들이 좀 있었고요. 좀 여전히 좀 격화된 반응들, 이제 매파적인 반응들도 좀 했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와 관련돼서 만약에 화요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여전히 심각하지만 그 미국 경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정도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혹시나 문제가 삼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대응을 할게 정도만 나와도 시장은 좀 안도감을 좀 가질 수가 네, 있죠. 네, 근데 그 위에도 보면 하커, 블라드, 데일리, 카시카리 뭐 여전히 매일매일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좀 있어요. 이 사람들의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시장의 변화를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떨 때 보면 좋은 점만 볼 때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주변 여건들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갑자기 뭐 4천 명, 5천 명 급증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이런 발언들 안도감에 관련된 발언들에 의해서 시장이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더 두 번째 또 봐야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의 흐름이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많이 변동, 거기도 그렇죠. 난리 났어요. 예. 그래서 화요일 날 미 에너지정보청의 단계를 전망 보고서 발표가 있고 월간 보고서. 네. 그다음에 수요일 날 그 OPEC 원유시장 보고서 발표가 있고 목요일 날 IEA 세계 에너지 기구 그 에너지 보고서 보고서도 있어서 대체적으로 그와 관련된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 목요일 날 엔비디아 그다음에 AMAT 실적이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옵션 판결 끝나고 나니까 그 우려하고 상관이 없죠. 금요일 날 영향을 주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다음 주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 그다음에 기업별 기업들의 종목들의 흐름
이거에 의해서 시장이 좀 변화를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시장의 방향성을 가지고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그냥 박스권 장세에서 좀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날 그날의 움직임에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박스권 장세를 좀 예상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가장 강조해 주신 중앙은행 연준 쪽에서의 발언들에 대한 시장의 반응 계속 체크를 좀 해보는 게 다음 주는 관건이겠네요. 알겠습니다.